네, 번닐스의 이스트 4번 게이트로 들어와서 지금 이쪽으로는 저희가 들어온 마샬도 있고 들어온 적이 없어서 저기 번닐스 여기를 담아놓습니다. 네, 필요한 것을 잘 만날 수 있게 되면 또 보게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이키 매장 안에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금 번밀 쇼핑센터에 거의 그 번밀 아울렛몰이고 한 곳에 가장 지금 동쪽 끝에 와서 있습니다. 우선 저렇게 카드 자판기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를 이따가 갈 시간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동쪽 끝에 아식스가 있었고, 예, 보통 지금 에디 브라운,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잘 없는데 세이지란가요? 내추럴 웰리스 제품들 파는 여기를 지금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오늘의 그냥 브이로그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한번 저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팩토리 스토어. 아, 맞아요. 팩토리 아울렛이어서 가격이 브랜드 제품 좀 잘 좋은 가격에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이런 여성용 하이라이스 풀랭스로 되는데 지금 69.99 100불짜리 이거 합니다. 아니 색깔이 그냥 꼭 깔끔하네. 다 이쪽은 지금 여성용품들이고 이것도 여성품 미드라이스고 얘는 75불이 54.99 스리건 스리건 아닌데 바람막이처럼 제가 좋아하는 가볍고 그런 게 있네요. 지금 이게 남녀 공용인 건지 좀 색감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네요. 여기 여성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 쪽으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슈즈가 나이키는 워낙에 신발이 페어트레이드 그 값싼 노동력이 아니게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하면서 만들지 않는다고 한동안 또 에틱 문제로 그 윤리적인 것들 때문에 많이 말을 듣기도 했던 쉽지는 않습니다. 늘 공정하게 뭘 한다는 것이 여기는 아동용 나이키고 이쪽이 맨즈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저거 할 것 같은데 또 오면 새롭고 깔끔하고 좋은 것들도 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색이 눈을 자꾸 끄네요. 민트 그린 같은 느낌인가요? 이거 뭐 가격도 없고 60불 택스까지 해야 되니까 이 가격에 더
이 민, 이, 난 이 그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주름색? 안 예뻐요? 묘색도 좋고. 아, 이게 좀 밝잖아, 사람이. 아, 좋은데? 젊어 보이고. 아, 좀, 이런, 이거 지금 이런 거를. 아니, 이건 너무 형광색인데. 취향이 달라서. 보통 그레이를 좋아하시는가? 또 아마 그레이. 그레이 여기 있어요. 아, 가벼운 걸로 사시려면. 예, 아식스 앞에 나이키의 별로 색감도 이상해. 너무 막 형광 그 브랜드 네임 느낌도 그렇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에이, 마운틴 웨어하우스는 별론 것 같아 난. 그래도 또 가다가 보면. 예? 여기 영국 계통인가 뭐 그러지. 아, 여러모로서. 예, 2445. 아, 모자들. 저는, 저희는, 저는 가능한 한 그 천의 재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것들로 된 재질을 찾아서 입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냥 라운지에서 입든지 집에서 편하게 한국으로 하면 트레이닝복 같이 정도 수준에 편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들도 있네. 하, 요즘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하여간 옷이 좀 무겁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된 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에 비해서 바지 종류는 없네. 희한하게. 예, 여기도 다르고, 에디 브라운의 그나마 저쪽에다 한 바퀴 돌면 뭐가 있을 듯도 합니다, 여기. 아, 요거 색깔이 나는 그나마 자연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아 보이는 색입니다. 그 사람마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 게 이해가 가는 게요. 색감, 질감. 어, 이거는 뭔지. 이 슬리퍼가 지금 에디 브라운 거 무슨 별로 수상하게 생겼는데 49불 막 이렇게 가네요. 저쪽에 바지가 아 지난번에 어 여기 지금 예 이렇게 매장에 뒤에 오면 이렇게 take on extra 50% 해서 이미 클리어런스라서 가격이 다운돼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가격을 더 다운하면 정말 좋은 가격에 득템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벼운 옷으로 주로 오리털 들어가서 이게 풍풍하지 않은 옷으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139.99 50%를 해도 70불 이 안에 오리털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70불 좋네. 근데 되게 크다. 커가지고 이거 빅사이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에가 아주 좋네. 안에 일부러 좀 이중된 거구나. 겨울에 지는 겨울로 지는 게 완전 겨울 건데. 그런 거는 나중에 되게 있어 보이는데. 이거 봐, 원래가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요 뒤에 이것도 괜찮은데 색깔도 그래. 이거 사이즈만 맞으면 좋은데 이거는 잘 안 맞을 수 있겠다. 지금 모르겠어. 나 나중에 그래도 찾으면은 M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어. 그게요. 이거 색깔 괜찮네. 예, 여기 있는 거는
그거 나 지금 이 동네가 그 비슷한 찾는 것들이 좀 있네. 네. 아, 저 뒤에 저긴 다 위에 오시니까 뭐 지금 바지를 편안하게 입는 바지를 찾는 건데요. 여기 지금 퓨마는 그나마 100% 커튼입니다. 아시다시피 입고 와서 입어보기는 해? 아니야, 일단 있으니까 됐어. 그래, 그럼. 이건 보통 마음에 드는 거지. 에? 아까 거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생긴 것 같아. 옷이 너무 저기 모양이 너무 뭐라지? 헐렁헐렁해 보이지 않고 야무져 보여, 약간. 입었을 때 바보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여기도 있는 건 이건 좀 더 두꺼운 건가? 얇은 건가? 여긴 좀 재질이 면이야. 그래도 100% 얘도 그러나? 100% 커튼이 어쨌거나 조금 아까 그거는 그쪽은 그쪽은 여자 것 같은데요? 그쪽 사이즈는 여자 같은데 이쪽이라서 아닌가? 이거도 남자 것 같은데? 생긴 게? 이건 또 어떻게 된가? 똑같은 거? 이거는 훨씬 더 가격이 왜 대신에 또 독특한 거네. 이건 따뜻한. 어, 그러네요. 가격이 원래 가격이 오리지널 가격이 더 훨씬 비싼 건가 지금? 지금 그런 거잖아. 여기 여기는 다. 여기? 예. 여기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어디셔널 되니까. 뭐 4, 4, 8, 32, 32. 똑같아 거의. 더 싸네. 그럴 수 있지 더. 아까 건 얼마짜리였어요? 이거 좀 재질을 또 봐야지. XS 다 스몰. 에이, 사이즈가 없잖아. 스몰 아니면 XL. 그러니까 이거 여자용인 것 같다. 느낌이. 아, 여성용이야. 그래서 귀엽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사야 되겠네. 누구 사러 왔다가. 아, 옆에가 이렇게 생겼어. 모양이 또 좀 틀려. 이것도 20%인데. 그런데 이런 건 진짜 운동할 때 입는 옷인데? 어. 재질이나 이거 훨씬 더 퓨마가. 스위치 투 세이브. 지금 무슨 행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스플래시 레스 세이브 모어. 어. 예. 어, 여름이 다가오는 느낌이 여기에서 느껴지네요. 샌들들을 잔뜩 보니까 꼭 필요한 거 구하지 않으면 굳이. 주고 주스. 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서 어디서 만나려면? 만약에 헤매면? 커피 뭐 잘 주세요. 아, 그러면 난 다리가 좀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거기 도로시고 나는 저기 그 뭐지? 먹는 거 푸드 코트 있는 쪽에서 가로질러서 나갈게요. 그냥. 그럼 당신은 그냥 빨리 갔다 오시. 여기 진짜 아니 이거 버거. 아, 사우스 스트릿 버거였네요. 수찬 집도 생각이 나고 여기에는 여기대로 또 그래도 자주는 안 오지만 뭐가 필요해지면 한 번은 또 오게 되는 곳. 가성비가 좋고 또 초이스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서 또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무슨 사람인지 지금. 여전히 여기는 미니소가 아직 있습니다. 길 중앙에 밥한테 초콜릿, 뻗치, 기념품들도 팔고 잼 종류. 네. 한겨울이 아니라서 이제는 봄이 오는 느낌, 여름이 가까워지는 느낌. 또 스며든 앞을 지나가고, 단냄새가 유혹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늘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하면 다 먹어보고 싶고 다 갖고 싶어도 그걸 다 들어줄 수는 또 없었고. 에나벨라 언니가 여기 뭔가 여성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는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질감들은 아닌데 그냥 어머니들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너무 중년 여성, 제가 중년이 넘었는데도 중년 여성 옷을 싫은 거 보면 너무 웃깁니다. 가격을 좀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48개. 좋아. 이런 것들이 데코 용품들도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68만 30 몇 분. 저희 집에 지구본이 있는데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건 한 35불이면 되네요. 잘 이게 줄이 맞고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구본 보고 제가 지금 정리하는 물건들을 나눔하기도 하고 막 하는 중인데요. 이게 소액인 것들은 이 사람 만나서 변해주고 하는 한국처럼 당근처럼 뭘 하려면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시간과 우리가 치르는 비용을 생각하면 나는 환경 생각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많이 싸게도 많이 팔리고 있다 하니까 귀한 것들이 아니니까 정말 콜렉터블로 아주 오래된 앤틱이거나 뭐 하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라비엔 넌슨 동네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들려버리고 아직도 지금 푸드코트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게스에 오는 것도 좀 즐거움이었는데 언제부터는 또 이곳에 제품들은 또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그렇게 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어차피
하나 사면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굉장히 싼 거 여러 개를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싶고요. 이렇게 아메리칸 이글 한때는 좀 좋아했던 것입니다. 올드네이비는 좀 뭐 약간 저가 같은데 그래도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한번 잠깐 또 들어가 볼까 싶기도 하네요. 여긴 제가 보물찾기를 가끔 하러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가볍지만 편히 사주고 있는데 나이가 들고 또 옷이 너무 많이 옷의 개수보다는 애들은 어릴 때 자꾸 자라나니까 할 수 없이 그랬고 지금은 좀 몇 벌이라도 야무진 옷들을 늘 입어도 오래오래 입어도 하나 없이 좋은 그런 제품을 선호하게 돼서 선호하는 또 자기에 잘 맞는 스타일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초콜릿 같은 거 귀하게 생각해. 예전에 무슨 공항에 내리거나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면 초콜릿 선물을 많이 하고 했던 거 또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범밀스의 푸드코트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어디나 비슷한. 근데 여기는 가로지르면서 엄청 꽤 넓은 앉아서 쉴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겠습니다. 또 밥도 다 먹고 떠나왔고 굳이 사람 많은 곳에서 뭐를 먹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빠르게 걸으셨다면 벌써 여기 나와서 지나갔을 것도 하신데 저쪽 북부 베스프로 있는 쪽으로는 아예 제가 갈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그냥 쓰고두겠습니다. 선글라스 패스만다 대신 인형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저는 마시름을 그럼 들렸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셨을까 오고 계실까 해서 그냥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도 갔다 왔습니다. 마시름 바로 만나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크락을 여기서 사지 않았지? 크락스를 저쪽에서 샀었지?
당신 크락스 신발 필요할지 모른다고 그랬던 거. 저거 근데 어디 가서 하나 사긴 사야 돼. 지금은 짐이 돼, 다 뭐든지. 있는 것도 없애고 있는 편. 여기는 많이 오는 곳인데, 이렇게 쭉쭉 지나가면서 조금 이런 거. 아, 저기 색깔이 참 러드색이네, 역시. 예, 여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러드색을. 알도 신발. 여기 알도도 신발이 괜찮았어. 팀벌랜드에 안 가셔요? 아, 힘들어요. 빨리 못 가겠음. 지금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우리 거기? 그럼 빨리 가서, 아, 갔다 다시 나를 찾으러 오시면 되겠네. 많이 걸으려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빨리 못 가니까. 어우, 이때는 뭐, 아예 빨리는 못 걸어요. 어, 점점 더 안 좋은데? 이렇게 무리가 됐어. 참. 마음 같아서는, 어, 그게 아니고 이쪽, 한쪽 다리가 완전히, 뭔가가 지금, 아, 여기 이렇게 조경처럼 실내 장식 바뀌어 있는 것이 재미있어서 요걸 좀, 어, 여기, 여보, 이쪽이, 여기서 가. 여기 한번 봐두셔. 내일, 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되지. 내일 그냥 언제나 다시. 아, 이후에 저렇게 손에 손잡고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응? 요거요, 위에. 요런 거. 요거 잘 해놓은 것 같아. 뭐가 분위기를 그래도 바꿔줘가지고, 리얼 프로세요, 있네. 아, 레버랜드 그게 보이는 거 보니까. 어, 그런 저쪽에 있어. 어? 허리 아파. 예, 그래도 나가요. 아까 다 왔으니까 여기 대충 안 가. 아, 예전에 누가 여기 레버랜드에서 놀고 싶다고 난리를 했던 생각이 나. 여기 뭐, 여기 무슨 패스가 있나 그랬죠? 네, 이쪽은 아까 안 들어왔던 곳이니까 일로 나가겠습니다. 밖에서 좀 걷고. 아우, 다리야. 큰일 났네. 어, 이렇게 숨겼지? 어, 여기 이런 식으로 락커 쓰네. 예? 감사합니다. 어, 짐 들고 왔다가. 어, 이런 거. 요즘, 심지어는 저런 거 가지고 애들. 어, 락커 저런 식으로 어디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공항이나 에? 쇼핑몰이나 저런 거 해서 짐 들고 다니면서 힘들 필요 없이. 어디 일본에 무슨 공항 밑에도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막 지하주차장으로 막 엄청 내려가고 물품 보관해주고 비용 받는 거. 저거 그냥 몇 개, 몇 개에다가 그냥. 근데 없다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찾아서 보통 없다고. 그때 서울서울이 막 없었잖아요. 맨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고 사람 꽉 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 그 일본에 오늘 보니까 공항 아래 완전히 어 지금 밤에 이렇게 나오니까 야경이 또 나름 어 추워요. 추워. 아니 곳에 너무 그 안에서 당연히 춥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그냥 왔는데 이걸 그렇게 입으려고 했는데 저 안에서 아 아이고 팔 다운 아. 그러니까 이 겉옷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보온 효과가 달라지니 그냥 이 밤 공기를 담는 거예요. 계속 비행기는 저거 위로 날아가는. 저거 봐요, 저 달. 달을 다 담을 수도 없지만. 아, 노을이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8시가 다 돼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그만 닫습니다. 9시가 돼가는 거라고요? 어 그러네 8시죠 맞잖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봐요 저거 노을. 그건 낮이 엄청 길어진 건데요?
세상 어디에나 아름다움은 존재하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다 신기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 것 같습니다.